자, 지금 오늘 25일인데 설악산에 왔습니다. 우선 설악산에 새로 된 출렁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가시죠. 와, 물소리 좋다. 물 좋다. 물소리 좋다. 가자고. 대극기를 만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차들 여기도 안 되니까 쓸모가 그래. 없어졌네. 이게 되면 이 관광업소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관광업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좀 아주 고민이지 고민이야. 와, 이거 뭐 소나무에다 경친 끝내주는구만. 백극길. 근데 이제 밑을 보라고 이렇게 철망을 했는데 거긴 좀 이제 미끄러지 않는데 좀 그러네. 아, 이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어. 그럼. 빠질까봐, 괜히. 철판 빠질까봐. 야, 뒤에 멋있다. 어, 산이 아주. 네? 그럴까요? 그냥. 저쪽에다 지금 차를 보관해 놓고 가는 길이요. 오는 길. 야, 이 소나무가 명품 소나무네. 900m의 대극길. 또 출렁다리도 있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장관이네. 오케스트라 같아. The flow of from 설악 마운이. 와. Like a symphony of autumn. 와, 앞에 출렁다리가 있네. 오늘 날씨 아주 쾌청하고 하늘에 구름이 조금 떠 있고 최고입니다. Beautiful. 아주 아름답습니다. 설악산이. 아직 밑에는 단풍이 잘 보이지 않아요.
중간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오는 길. 출렁다리. 그래도 출렁출렁 거린다 좀. 차 20m야. 걸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단풍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어. 예? 여기까지 단풍 아유,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별로 안 들었네요. 예. 한 1, 2주 더, 1주는 더. 예. 가서 1, 2주 있다가 난 버스 타고 한번 더 올게요. 와, 여기다 턱까지 다 세우네. 와. 뭐, 아, 이거 올라가는 길이구나. 예. 근데 뭐, 저 빠꾸자로 다, 다 빠꾸자로 막. 야, 거의 없어야 우리 저 걸어가는 거야. 오늘 왔다 갔다 한 7, 8km 걸었는데. 아, 그 정도. 아. 30분 가야 된다고요? 그럼. 아니, 저, 우리 저, 목적지까지? 아니요, 여기. 입구까지. 아, 입구까지 여기서 한 20분? 20분 더 걸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저, 비선대하고, 뭐지? 무슨 골? 거기까지 가려면. 주정골은? 아, 주정골. 뭐, 이리로 와요? 거기. 아니, 이거 이제 내려가는 길. 돌아서 내려가는 길. 그 내려가는, 그 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쪽은. 이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손님이 많아, 여기. 아. 자, 우선, 설악산 소공원 가는 길에, 대극길은 여기서 끝이고, 저기서 도로 내려가는 길. 저쪽에 있습니다. 자. 차량 정체 중. 아이고, 이 곰이 기다리고 있네. 곰 선생 기다리고 있어. 와.
저기 벚꽃 이름이? 폭포에 폭포. 아, 공금석 폭포. 공금석 폭포, 폭포죠. 와, 울렁가리에서 차를 두고 지금 2.4km 걸어서 드디어 소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와. 차 느낀 거 봐, 이렇게. 차동차. 아이고. 자, 대극길에서 1.4km 한 30분 걸렸나? 걸어왔지. 소공원 정문에 가까이 왔습니다. 100m 전. 와. 만차라 그래도 안 믿고 오는 거야, 저. 한 대 나가면 이제 한 대 들어오고. 자, 화장실 가라. 비우고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여기야? 왼쪽. 요 앞에서 만나. 요 앞에서 만나. 화장실. 와, 이 버스 봐. 이 사람들 봐. 아, 건너가자고. 건너가. 와. 조계탄문 시원도장 설악산문. 게이트 2. 아, 추상권 때 사람이 100만 명은 온 거 같아, 100만 명. 야, 저 곰 오랜만에. 저 곰 오래간만에 보는 거야? 너무 오래됐어요. 이쪽으로 바로 안 왔구나. 몇 번.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하고 온 게 제가 끝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요.
이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또 깨졌는데요. 여기 있네, 비룡 폭포. 여기 가시는 거죠? 그, 쉬워. 여기가 문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500m 더 가면 이제 주석굴이 나와. 곰상. 얇은 거 쳐놓으세요. 고 맞네. 자기랑 같이 가려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가자 이쪽. 잠 나왔어요. 가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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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산이 없나? 10년밖에 안 남았어. 와, 케이블카 봐라. 지금 케이블카 예약 하면 이따 오후 4시에 다 할게. 탈까 말까 해. 탈 거야. 옷 벗으니까 살 것 같아. 너무 또 간지러. 일단 땀 빼면 날씨가 20도라. 땀은 얼마나 같이 하고. 초입도 단풍이 아직 멀었네. 멀었어요. 아, 10월 말이나. 초입도 단풍이 멀었어. 생각보다 안 들어. 이제 절로 가서 큰 일로 우측으로 해서 그 위로 쭉 빠지자고. 바위 사이에 사람도 서 있지 여기 저. 어 그러네요. 어, 맞아.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보는 거야. 그 사람 서 있는 게 보여. 어, 근데 지금은 아, 지금 그래? 철막을 만들어 놨어. 못 올라갈 때. 다행히 철막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이제. 나무. 아 나무인데. 아 나무구나. 네. 자 일로 와. 못 올라가 그래. 이 길이 좋네. 거기 철막을 만들어 놨다고 못 올라가. 네. 근데 입장료 안 받네요. 아, 해 원래 안 받아. 아, 예전에 받았어요. 어, 그래? 네, 작년부터 무료라고 써있네. 어. 5천원인가 6천원 받았는데. 왜? 네? 어, 얘는 단풍 이쁘게 들어. 여기 단풍 나무가 요거는 반을 피웠구나. 엄마, 여기 너무 냉장고 나와. 엄마, 자, 잠깐만. 그냥 잘르고 자르고. 하나, 둘, 셋. 너 틀래? 어. 포터 정이야. 맞아. 어. 비선대 2.8km. 와. 비선대 2.8km. 2.8km까지는 갔다 와야지. 어쨌든 가. 잠시 5분만 쉬. 너무 심해 가지고 또 어느 정도로
그렇지. 그렇겠지. 그 저기는 그냥 오래된 대로 그대로네. 그렇지 뭐. 발에 식당. 허락산 신흥사 절 신흥사 빠르 자, 울산바위 멋있게 보이지? 아, 울산바위. 아. 뒤에서 보이는 거구나. 언제 울산바위 언제 갔었어? 아, 저 직장 다닐 때. 아, 오래됐어요? 야, 몇십 년 됐네. 2000년 정도, 2000년 됐죠. 오래됐어요, 아주. 와. 직원들하고 한번 왔어. 어. 진짜 오래됐어요. 와, 벌레 좀 보자. 비 오는 거 진짜 벌레 보여? 저 우에가 이제 겨울 조금 들기 시작하잖아. 어? 단풍이. 아직 멀었어. 그래, 아직 멀었어요. 10월 말. 오늘 대체 25일. 아마 11월 한 12쯤 돼야 만개일 것 같아. 아직 모르네. 겨울에 내가 비서인데 거의 눈이 무칸무친 데 갔다 왔거든. 아이, 빠져가지고 혼났어. 1m에 뚝 들어가더라고, 눈이. 아주 혼났어. 아빠 비선대네요. 비선대. 비선대. 2.3km. 2.3km 남았어. 울산바위까지 3.1km. 아, 저기요? 비선대. 어. 갈라지는 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무장해. 여기 대기, 무장해 대기길이거든? 딱, 그래서 비선대 갔다가, 여기서,
귀암이나 양폭 여기까지만 가면 그냥 최고야. 봉정화까지 가려면 너무 높아져 안 돼. 너무 멀죠. 자, 갑시다 이제. 자, 이제 비서대까지는 갑시다. 비선대 무쟁아 무장의 탐박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무장해 이렇게 싹 간다. 이게 종점이다. 이게 여기까지 눈 왔을 때 갔었어. 아유 혼났네. 아, 입구에서 한 30분 걸어오니까 비선대가 1.9km 남았고 대천봉까지는 9.9. 지원센터에서 벌써 1.1km 왔어. 우리가. 여기 뭐 단풍 눌려면 아직 모르는데. 풍들려면 멀었어. 뱀이요. 어, 뱀이 있구나. 귀여워요? 뱀 선생, 뱀 선생, 뱀. 스낵아, 스낵아, 데인저러스 스낵. 아. 자, 여기로 오면 이제 단풍이 조금씩 보인다. 여기서 오면 단풍이 조금씩 보여. 단풍 조금 보이는 데 가서 담고 또 비선대 가까이 가서 찍어보자. 아, 내가 겨울에 왔을 때 눈이 여기 왔었구나. 여기서 혼났지. 네. 이 나무 쓰러진 거 맞아. 나무 쓰러졌어 그때. 맞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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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겨울에 와서 눈에 파묻혔던데, 그니까 요, 쓰러진 나무가 있네. 고기가 딱 그대로. 또 파묻혔던데. 와. 뱀친구 만나. 이름 모를 자유의 용사.
기석이 여기 올라간 데 있습니다. 기석. 아, 이렇게 돼 있죠. 기석이. 그 몇 년 안 됐잖아. 아, 용사 진짜. 지름표 없네. 보는 용사. 저 계단에 앉아 있을래. 와, 아빠 혼자 오네. 뭐 붙자. 아빠 쓰러지 마. 아야. 네, 해야 돼. 엄마. 엄마. 아빠 가고. 야, 이제 비선대까지 1.5 남았네. 대천복까지 9.5. 와. 이게 뭐 멀리 찍혀서 안 보이네. 자, 아까 입구에서 휴게테크 숲속의 쉼터 무명 용사에 비해서 편의치 1.4km 왔네. 무장의 길 이제 끝. 무장의 길 끝. 네, 여기부터는 이제 언덕이 있어요. 어, 그렇지 않아. 그 끝에 가서는 돌계단이 있어. 돌계단이야?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아니, 아빠 전화, 누구 전화 와. 전화 와. 한시간인데. 아, 그 여기 간풍이 멀었어요. 색깔이 약간 나오기 시작해. 비선대까지는 딱 1km 남으셨네. 대천포까지 9.0. 어허. 와.
비선대까지 600m 남북단계. 비선대까지 600m 남았어요. 무슨? 폭포 대단하구나. 비선 폭포 200m 전 200m 남았어. 여기도 뭐 산풍들 많이 멀었네. 천불동 계곡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좀 더 가야 되지. 알았습니다. 예, 예.
보니까 사람 옷이 네. 빨간 거기까지만 갔다 온 거예요. 네. 러디. 자, 비선대에서 500m 왔는데 아직도 소청봉, 양폭, 대피소, 대천봉까지는 이렇게 많이 남았어.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어. 저 코로에 가서 저쪽이 보이니까 사진 몇 장 찍고 내려가는 거야. 와, 대단해. 오케이, 됐어. 여기 끝! 끝, 여기야. 끝. 아, 이어폰이 뭐 생겨. 아이, 말 안 났어.
내려갑니다. 갑니다. 비선대까지 500m 여기서. 내려갈 때 다시 내는 거 아니야? 내려갈 때 다시 내. 야, 더 힘든 대로 내려가냐? 그래? 너? 아, 그래요? 저기, 저기 효원이 있는데. 아, 이리로 가봐. 뭐, 아니, 길이 있겠지. 길이 있어? 아빠, 글로 가세요. 어, 아니. 아니,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좀, 여기.
어, 여기 돌길도 나와, 길 나와, 나오. 저기 나와. 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긴 하네. 어, 여기, 여기, 여기 물 있다. 네. 조심해. 자, 미끄러져. 조심해, 물 조심해. 조심해. 짱 미끄러져 있냐, 그대로. 요로 내려가야 돼. 요로 내려가야 돼. 아, 예. 겨울에 정말 예보 정도 있어. 메신저 인성학과 절대 안 풀리는데. 우리가 비선대에서 500m 왔지? 네. 거의 많이 왔던 거야. 계단까지가 500m. 많이 왔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 지팽이를 불러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팽이. 지팽이. 예? 여기 또 돌을 쫙 쌓아놓고. 어, 그런 분인가 봐. 조심해. 올라가면 참 금강구이구나. 금강구이 금강케이브라 금강케이브 오버라. 금강구이 금강구이 몇 몇 안 나오네. 여기로 올라오세요. 아, 통과. 꽃봉이 단서 가고 있는데 저 내려 가면 돼.
여기가 미안하다. 비선대란 게 비선대 비선대
엄마 한 달 전에 하나도 떨어져 죽었잖아. 천불동 계곡은 한참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천당 폭포까지 가려면 1km 더 가야 되는구나. 잠깐만. 됐어. 이렇게 더 가야 된다. 요거 들고 있어. 네, 주세요. 응. 형님이 저기 저 내려가가지고 형님 저기 우리 산바에
그다음 사람이 사람 놓고 거기다 그린 수도 그 무슨 뭐 힘든 거 야, 누가 저 바위에다 사람 같은 거 올려놨다? 어? 저거 따가워 들어왔어. 저거 봐. 와, 비선대 바위 하늘 바위 폭포를 또 비선대에서 한 500m 더 와서 천불동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탐방센터까지 2.4km 걸어야 되네. 와, 천불동 계곡까지는 못 갔고 비선대에서 500m 더 가서
지금 내려와서 이제 무장의 길을 갈고 있습니다. 에잇! 와, 괜찮네.
저 우주 식당이 큰데 사람 정도 많을게 한번 가. 아유, 아유. 어? 아빠는 항상 나가서 먹어요. 어? 그래? 네. 지금 사람 오는 거 봐서는 앉아도 한 개 하나 못 먹어요. 그래. 버스가 저기 왔잖아. 왔어요? 버스 있잖아. 저 이제 그런 차는 없어. 어? 그런 차 별로 없어. 버스. 어, 먹어요? 어. 그 다음 나 불러 가. 버스 불러 간다고. 그 다음 버스.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운동, 활용단은 운동들이 좋네. 야, 오늘 약 3시간 40분 정도 걸었는데 다리가 통통 붓네. 와, 겨우 화이팅!